전년도에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개근 한 달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 일할 때 생기는 월차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데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변경되어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80% 이상 출근했다면 받았을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중 실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개근한 달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연차가 발생했다면 지금은 실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소정 근로 일수가 240일인 근로자가 140일 동안 실제 출근했다면 연차 휴가 일수는 140 나누기 240을 15로 곱한 8.75일의 연차 휴가 일수가 생깁니다.